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이 영상은 케빈유님, 언양님, 바한님, 호원정님, 버틀러유님, 강리백하님, 점점님, 범수킴님, 해피쿠키님, 김원호님, 로보노이드님, 상구님, 목동왕비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이고요. 민주당이 자유시장 타령하니까 얼탱이 없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유 있죠. 취임사에서 자유만 35번 외치고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 자유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빼먹지 않는 이야기,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 질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좌클릭한다고 비판을 하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금융이라든가 통신 분야를 비판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 김한규 의원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재밌죠. 민간의 5만 분야의 정부 개입을 추진하던 그 민주당에서 관치금융의 세계 대장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던 분께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자유자유 하더니 기업을 탄압하네, 앞뒤가 다르네, 이렇게 프레임 걸 수 있지. 시대착오적인 관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 이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와 관치는 병립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책 행보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자유는 무색해지죠. 예를 들어서 거대 노조가 폭력적으로 굴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자율적인 결사체로서의 노조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그걸 바로잡아야, 그들의 나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야 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활동이 보장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한 먹자 골목에 한 깡패 사장이 다른 사장들에게 니들 차돌박이 팔지마, 차돌박이 팔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그 먹자 골목은 자율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가게를 통제하는 건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자유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런 논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이 휘둘리지 말고 청년들이 정치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정치하면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 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다이나믹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비스 품질 발전이 정체되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죠. 아무리 야당이고 뭐든 욕하면 장땡인 민주당이라고 해도 공감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는 단계에서 관치니 뭐니 하면 안 창피합니까? 독점이라든가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원래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치입니까? 그럼 미국도 관치야? 130년째 반독점법을 운영하는 미국도 관치입니까? 미국이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찢으라 그랬죠. 그들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우려해서 기업을 분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반자유시장이에요? 미국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면, 이런 의사를 내려면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시장의 근본 질서를 위해 유해 요소를 억압하는 건지 그거 구분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을 잡는 게 개인을 탄압하는 건지 범법자를 처벌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거, 그거 문재인 정치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윤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독과점 시장을 향한 견제인지 시장 탄압인지 그거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억지지. 젊고 유능한 정치인분들께서 기존의 구태 우기기 생떼 극좌와 다른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뭐 서로서로 탓하자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통신 쪽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역대 정부에서 풍성한 저변을 만들지 못한 게 사실 아니에요?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풍성한 저변의 자유 경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분야 아니에요?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 안 할 거예요? 진통이 우려되는 계획마다 다 미뤄두고 개혁에는 동의를 해놓고 진통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면 너무 양아치야. 주가가 변동되고는 우려스럽죠. 그런데 대통령이면 은행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고질적인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투적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관치 프레임 걸어서 정치 공세하고 이준석 씨가 SNS에 즉흥적인 포퓰리즘인 것처럼 조롱을 해도 우리는 선동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은요, 아 오늘 뭐하지? 그래 이게 좋겠다 이러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 관련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취임 초 또는 취임 전부터 모니터링 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자체 개선 의지를 파악하고 그 리액션을 보고 그 리액션을 바탕으로 좀 강경하게 가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통신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는 일도 작년부터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개혁의 방향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분야의 기득권과의 충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은 선동에 속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도 응원해요. 신선한 이미지에 나보다 잘생겼지 뭐. 똑똑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똑똑한 두뇌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한국감정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서울외국한중개, 한국금융연수원 이런데 누구누구 꽂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문재인을 공부하면 창피해서 관치에 관도 안 나온다. 임명직이라는 게 뭐 사실 사람 꽂는 거지. 근데 꽂으려면 잘 꽂아야 돼요. 네시플라워 허한처럼 1850410 네시플라워.